반갑습니다. 한티입니다. 오늘 가는 식당은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 화정동 서부시장 안에 꽤 오래된 곱창집이 있어요. 돼지곱창. 오고 가면서 문득 들여놨는데 며칠 전에 그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했고 오늘 이제 촬영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기 사장님, 여기 30년이라고 간판 돼 있는데 30년 더 됐죠? 아, 이게 원래 순천 친정 엄마가 하셨었어요. 아, 순천이, 순천에서 친정 어머니가 하시던 걸 제가 간판만 갖고 열로 왔죠. 아, 저는 10년 여기서 됐고. 아, 그러니까 우정곱창이라고 하는 게 친정 어머니 그 역사까지 하면 30년. 순천 곱창 골목이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 바로 요 앞에 살아요. 여기 메뉴판 보셨죠? 어머니가 손으로 막 찍어놨는데 소중대인데 쬐깔한 것 이게 소자고 이 어중간한 것 중자고 허벌나게 큰 것 이게 대자예요. 와, 이 직접 쓰셨죠? 센스 있으시다. 재밌어라. 재밌네. 여기 벽에도 오동 달았어요. 재밌어라. 여기가 그러니까 노포 감성의 곱창집인데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아, 많아. 20대, 30대. 네. 어머니, 여기 영업시간 좀 알려주세요. 여기 오후 4시부터 11시. 연주 무휴예요? 네. 명절에만 쉬겠죠? 명절에도 안 쉬어요. 아니, 명절 중간 날 있잖아요. 안 쉬어요? 당일날 어쩌다 쉬는데. 어쩌다 쉬는데 웬만하면 안 쉰다. 오후 늦게 여니까 그 안에 미리 일을 다 보니. 그럼 몇 시까지 장사하세요? 밤 11시. 11시? 아, 완전 새벽까지 술 팔지를 않나보네. 아, 네. 늦게까지 못해요. 피곤해. 우정곱창 어머니도 엄청 살가우신데? 제 영상을 여러 개를 보셨대요. 그 해외여행 간 영상도 보시고. 오늘 혼자 뭐 촬영하는 건 아니고요. 이따가 좌사무주 대섭 씨 오십니다. 형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한테 누님이시죠? 네? 누구예요? 저 78년생입니다. 네. 누나 누나 누나. 나 잠깐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테이블을 두 개 쓰면 어떨까? 지금 이게 협소해서요. 나 그러면 술이 안 들어갈 것 같아. 바로 옆 테이블에서 드세요. 긴장한 스타일이라. 쬐깨난 것 하나, 쬐깨난 것 하나 이렇게 주세요. 전골? 예, 예. 고기는 없어요? 전골만 있어요. 전골만. 아, 그래요? 여기 유명하대요. 빨리 와야지. 곱창 전골이 제일 잘 나가죠? 한 가지만 해요. 전골. 예, 알겠어. 그거 먹을게. 돼지고기 전골 저건 뭐예요? 거기다가 섞어요, 밥. 아, 됐어. 그냥 저, 전골은 전골. 곱창 쬐깨난 것 하나하나 이렇게 주세요. 이 사장님 굉장히 잘 가고 만난 지 한 30분밖에 안 됐는데. 아, 미리 알고 온 건 아닌가? 아니, 여기 한 번 지나갔다가 잠깐 손님이 발광하는 거예요. 이게 노포 분위기인데 맛이 있나 봐. 막 이렇게 벗지 보니까 젊은 애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라고. 대섭이랑 그 골프 동호회 이런이면서 술 친구 자주 만난다. 그러죠. 네. 낯을 즐겨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 잠깐만, 이게 나왔어. 간인 같은데요? 간. 저 간 엄청 좋아하거든요. 물론 그거겠죠? 제시간. 무한히 필이겠죠? 자, 아, 아닙니다. 저는 이제 퇴근해가지고 왔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아유, 불맛이 최고입니다. 이 대접지가 카메라, 이거 내 카메라. 여기 한 대. 음식 나왔습니다. 대접이. 촬영을. 와, 또 정구지. 저희 집
여러분 생곱창이랑 곱창은 한 10분 익혔다 드셔야 돼. 아 10분요? 알겠습니다. 생곱창. 어머니. 어머니 부추 생부추 좀 더 주세요. 이거 나 한 점 먹었는데 다 드셨어요? 저 간 엄청 좋아요. 여기 있어요. 저 간 엄청 좋아요. 아니 다 드셔. 간을 내가 직접 삶아서. 아 그래요? 어. 왜냐면 간을 먹어야지 간이 좋아지니까. 그래야 또 주님과 함께. 진짜 맞아. 그러니까요. 간에 간이 좋아. 아, 잠깐만 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난 내 카메라 봐야 돼. 야채도 드셔. 네. 언제 부가요? 10분. 야채 익으면. 먹어봐? 됐어. 그렇게 야채부터 드셔야 해. 알겠어요. 자, 우리가 안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한자 많이 알잖아. 네. 안주 할 때, 죽자잖아요. 술 죽자죠. 안주 할 때 안자가 무슨 한자인지 아세요? 어떻게 쓰냐면요. 손수변. 다변. 네. 그리고 그 편안한 안자. 안식을 하죠. 이게 집. 자부랍니다. 각 밑에 계집넣자. 자부랍니다. 그게 누르다 앉아요. 아, 그 앞만 할 때 앉아요. 누르다 앉아요. 딸? 손을 눌러.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우리는 술과 음식을 같이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기름기를 섭취하면. 그러니까 술을 눌러주는 거예요. 보호한 거예요. 안주. 아, 그런 뜻이에요. 외국 애들하고 술을 먹어봤는데 걔들은 밥 다 먹고 술을 따로 먹어요. 안주 없이. 밥 다 먹은 상태에서? 누나 저 한 잔만 줘. 구독자 선물. 고맙습니다. 형님 여기요 여기. 아 여기 여기. 꽃게장 그치? 고맙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해요. 없어. 봤어요. 없어도 못 먹지. 아예 그래서 손으로 안 먹어. 아, 또 침이 고이네. 10분 익혀야 돼요, 진짜. 네? 땡고프다. 알겠습니다. 익히는 동안 자, 국물 맛을 한번 보자. 그러지. 국물이 더 잘해. 안 짜네. 맛있게들 잤어. 어우, 감사합니다. 국수 양 좋네. 제 영상이 아직 곱창 전골 영상으로 있어. 지금 가죠? 네. 곱창 부위는 있었잖아. 있었지. 어, 전대 그쪽에서. 제가 이 동네 10년 살면서 이 집 처음 왔는데. 근데 좀 진하네. 자매 영상. 어? 언니 동네. 야, 그러고 닮았네. 에? 너 너무 기가 많나? 아니야, 내가 기분 나빠라는 게 아니라 언니들이 기분 나빠해서 아니야. 어딘가 모르게 닮았지. 한키는? 네. 혼자예요? 네, 그 형제 자매. 아, 형이 있어요. 형만. 예. 잘 먹겠습니다, 누님. 방콕에 가면 이런 거 없잖아요. 있어요, 다. 다 한국에 가 그리고 지금 방콕에 그 계신 분이 요리사예요, 어쩐지. 아, 어, 맞아요. 네. 나 보고 뭐 이거 쌍화탕 3병만 사갖고 네? 오양 장육 만드는 거. 아, 그리고 양육 만드는데? 오양 장육 할 때 그 쌍화탕 넣지 마. 편하게 하는 거. 와, 또 이거 한 팁이? 한 팁이라 했는데 한 팁. 한 팁. H-A-N-T. H-A-N 티! 한 티! 알아. 구독했어, 구독. 고맙습니다. 어, 근데 많이 안 들어가. 거기 아, 가서도 그래? 찍어요. 태국 가서도. 가서도. 태국 방콕이라는 도시가요. 방콕.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와요. 연간 2천만 명이요. 방콕 한 도시에서. 와! 너무 멋진 데다 만나서 와요. 멋진 여자 많았습니다. 멋진 여자 데리고 와. 데리고 와. 한국 좋다고 데리고 와. 나는 그 트랜스젠더들, 그 레이디보이 그런 애들이 땡기던데. 좀 사귀어? 딱 보면 있었는데. 야래야래.
아, 그러고 보니까 약간 그 냄새는 안 나. 그 냄새는 뭐 그랬는가? 이모. 아니, 안 먹었다. 아니, 원래 끼리끼리요. 얘기. 미안하지만. 걔도 저 엄청 놀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난, 그런 뉘앙스가 풍겨. 나는 자고 싶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내기해서 막. 누가 나는 제일 먼저 자요. 곱창은 안 먹고 개만 먹고 있네. 정말. 아, 개 한 숟가락은 드셔보세요. 안 먹어. 먼저 주셨다. 만난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맛있습니다. 와, 지대로네 이거. 야, 이거. 아, 진짜 맛있어. 이거 이만큼이면 눈좀 사 먹으려고 한 2만 줘야 돼. 누나 엄청 맛있는데? 장난 아닌데. 와, 진짜 잘하시네. 이렇게 본다니까 좀. 고맙습니다. 협이 만나서 꽃 피한 거 필요할 것 같아. 지금 이게 또 이제 이것 같은데 먹으려고. 네. 자, 나마스테. 나마스테. 최근에 영상 보면은 아, 유쾌한 분들이 진짜 많으셔요. 최근, 요즘 최근에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영상 보면. 옆에 많으시고. 다들. 와. 맛있어요. 맛있다. 야, 이거 가격이, 그래서 젊은애들이 많은데. 밤에 지나가면요, 바람을 해요. 대학생들 좀 되는 20대들이 저 구독자십니다. 구독자 두 분 다? 예. 네. 아니 한 분 아니. 한 분은 에비. 곧 커밍스. 아직 아, 계정이 없어가지고. 무슨 계정이 없다고요? 플라스틱도 드세요? 아무도. 아. 따로 이게 귀찮고 이게 영상에 이렇게 잔 있기 때문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하고 여자도 싫어하고. 그럼 좀 꼴려요. 예섭이 막걸리 영상 보셨죠? 네. 겁나 노세요. 아, 그게 제일 좋던데. 나는 전화기 확실히 좋아. 전화기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나는 술에 대한 부심. 나는 그렇게 그 일룡이가 상남자인지 몰라서 어렸을 때. 그 드라마를 봐봐. 일룡이? 전원일기? 김수미 아들 있잖아. 그 김, 김혜정하고 같이 살잖아. 기억나? 알아, 알아. 근데 일룡이가 깍잡고 살아. 완전 상남자네. 무슨 얘기 하는지 아직 모르겠어. 전화 얘기를 안 봐도 모르겠어. 넘어갔네. 그리고 아직은 이제 나는 옛날 드라마에서 아들과 딸 알아요? 응, 알지. 아주 그냥 남자한테는 정말 최고의 드라마. 호남이? 어, 귀남이, 호남이. 귀남이와 호남이. 와. 와, 언제 때 얘기했네. 엄청 슬퍼. 슬퍼. 나 엄청 어렸을 때 김해 보고. 좀 있으면 여명인 보자, 이라고. 오, 최고의, 최고의 진짜. 받으자, 진짜. 여명인 보자. 고맙습니다. 아무튼 구독, 구독까지. 엄청 잘 봐요. 이기 누나가. 아, 나 그 축제 누나. 내가 갔다 왔는데, 아 내가 이거 구경날 가게 가서 보고 그래. 아, 뭐? 아니, 아니, 약 올리려고.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 근데 이거, 아, 엄청 큰 거 먹어. 솔직히 먹어봐. 식단보다 맛있지. 그렇죠. 어, 아, 이만, 나는 이만 큰 거 없어. 간을 세게 안 해. 엄청 맛있어. 그 식단은 막 물엿 많이 넣고. 남도 분들이 기본적으로 안 짜, 안 짜게 해. 대구 음식은요, 맵고 짜요. 우리 원래 서울 사람이야, 서울 사람. 서울 사람 원래 서울 사람인가? 아, 취직 오신 거예요? 아니요, 망해서 내려. 직구석이 폭 망해버렸어. 뭐 하다가 서울에서 망해갖고 내려왔. 아버지 따라 낙하했죠. 낙하? 아, 그 본인이 망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중학교 때 끌려 내려왔어요. 망하니 이렇게 편하게 이거 이거 방송 대고로 되나? 아. 근데 골프 쳐. 망했는데. 치고 다녀. 오늘도 아침에 골프 치고 왔어. 양념 진짜 맛있는 거. 그리고 와, 양념 진짜 맛있는 거.
곧 대장이 어 장이 아니야. 간장 와. 간장 게장이 더 맛있어 내가 만든 거. 그치? 나 간장 게장 들어. 간장 게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우리, 근데 게장 좋아하는 사람은 간장 게장. 우리 지금 나도 식당 왔는데 비린 거 나도. 응 나도. 식당 왔는데 메인이 이건데 갑자기 메인이 이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빨리 덮어 덮어 덮어. 아니 이거 나 집에 가서 밥비 먹을래. 아까워. 가져가. 아니야 이거 하나 갖다 줄까 그랬다. 여러 개 만들었었는데. 아. 근데 오래 있다가 그거 같아 상할까 봐 안 갈 것 같아. 그래 지금 여름이니까. 언제 들어왔지 지금 내가 딱 가을 보니까요 두 잡에도 술 말로 가지고. 무슨 소리야? 지금 저탄수화물 얘기 나왔거든요. 제가 저탄수화물 시작한 지가 2016년, 17년 이때부터 했을 것 오래됐죠. 그러니까 제 기준은요 하루에 밥 반 공기, 라면 반 개예요. 동시에 먹는 게 아니라 우와 선택 개념인데 일단 탄수화물 줄이면 단백질을 양을 엄청 늘려야 돼요. 안 그러면 체력이 못 받쳐져. 그러니까 남자한테 엄청 좋아. 그러니까 좀 전문용어로 이제큘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찾아봐요. 탄수화물 줄이면 건강에 좋지 않다 하는데 오해인데요. 제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인류 역사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인류 역사 동안요 쭉 오면서 농사 언제부터 지었을 것 같아요? 들었다. 농사요. 우리 농사짓고 먹고 요만큼밖에 안 돼요. 짧아. 이전은요 전부 다 수렵, 채집. 쉽게 말해 낚시하고요. 물고기 잡아먹고 사냥하고 그 열매 같은 거 따먹고 그렇게 산 거예요. 농사라고 하는 기술은 한 6천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우리 몸은요. 현재도 농사에 적합한 몸이 아니라 수렵 채집받은 몸에 적합한 거예요. 잡아먹고 하는 거예요. 네. 지어먹는 게 아니라. 네. 지방하고 단백질은 섭취가 되면요. 바로 사용이 돼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죠. 머리 쓰죠. 바로 사용이 돼요. 탄수화물은요. 축적해 있다가 그게 지방화돼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당 계속 먹죠. 하루 세 끼 빠빠빠 먹죠. 그러면 이게 살이 쪄버리는 거예요. 서양애들이 우리보다 더 뚱뚱해요. 이유는 우리는 그래도 밥 발긴인가 보인 상태를 먹거든요. 근데 걔들은 그걸 갈아버려요. 밀을. 그리고 이걸 압축해가지고 빵 형태 혹은 면 형태로 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그 실험한 게 있는데 인디언 보호구역에 있는 모든 인디언들이 초고도 비만이에요. 활동을 많이 하는데? 아니요. 왜냐하면 얘들도 조상들이 수렵하고 채집했던 데 몸인데 그냥 정부에서 피자, 햄버거 줘버린 거야. 바뀌어버렸구나. 햄버거가 살찌는 게 아니라 햄버거 그 뚱뚱한 그 빵 있죠. 그게 핵심이야. 정제된 탄수화물. 네. 쉽게 말해 정리하면 우리 몸은 우리 선조들이 준 우리의 몸은요 현재 탄수화물 중심의 농경 사회에 적합한 몸이 아닙니다. 아닌데. 아니, 네. 아닌데. 식습관이. 식습관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 옆에 누님들은 탄수화물 드시고 계십니다. 캐릭터 있으시네. 이분이 알이 좋네. 이분이 알이 좋네. 오늘은 꼴딱꼴딱 안 나와. 이건 정제된 술은 뭐예요? 정제된. 아, 여기 탄수화물이죠. 근데 이것도 탄수화물이잖아요. 이거 탄수화물이죠, 진짜 맛있지. 응? 진짜 맛있지. 술하고 밥이. 이거 먹으면 살찌잖아. 내가 이것만 안 먹었어도 까싶어. 내가 헬스도 1년째 회원 끊고 막 해봤는데요. 지금 제 몸이 한 62kg 정도밖에 안 나가요. 태국 가면 내가 50kg 정도 쪄버립니다. 왜냐면 수분이 나버려요. 땀나. 근데 베테랑은 태국 여사 먹으면 헬거잖아요. 수분이 다 날아버려요. 또 땀이 빠지면 더 먹어지더라. 힘들어서. 그래도 저는 하루에 한 번 먹어요. 참는 건 아니고 제가 좀 성격이 어떤가 하면 때 되면 사람들 밥 먹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먹고 싶을 때 먹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도 뭐가 안 땡겨. 그럼 안 먹어요. 나는 먹어야 돼. 나도 종곰창 먹고요. 2차 갑니다. 이태기 화이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님 또 올게요. 아, 안녕. 2차로 내가 벽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일행들 따라오고 있어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캐릭터 장난 아니네. 내가 벽방 왔습니다. 아, 텐션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왜 이래? 손님. 아, 텐션 왜 이렇게 좋잖아. 아, 근데 왜 혼자예요? 오고 있어요. 아, 오케이. 자, 구경라이가 이거 지금 가지 이 튀김 이렇게 왔는데 내가 어제 분명히 뭐 준비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준비 안 한 거겠죠. 가지 뭐 좀 주라고 좀 이 이거 양을 봐. 양을 이거 어디 가보고 지금 이거 완전 연예인급 등장했는데 무정곱창 맛있어요.